네, 종목과 이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딱 이겁니다. 남다른 뷰, 남다른 해석을 가진 MTN 이강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이야기 다뤄볼까요? 항상 저희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찾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 방송도 미디어인데 뉴 미디어 시대에 가는 저희의 오늘의 시대 정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미디어. 근데 우리가 계속 뉴 미디어 하는데요. 네. 도대체 뉴미디어가 뭔지 정확히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쉽게 얘기하면 네. 예전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매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뭐 어렵게 뭐 학문적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예를 들면 TV. TV. 신문. 잡지. 잡지. 예,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다 올드미디어가 되겠고요. 뉴미디어는 뭐예요? 컴퓨터. 통신. 통신 기술에 합쳐갖고요.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네. 쉽게 설명해야죠.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온라인 게임도 서로 막 상호작용하잖아요. 아, 서로 이제 채팅하고 채팅도 하고 그런 것들. 인터넷, 웹사이트, 각종 애플리케이션, 앱이란 것들, SNS 이런 것들이 흔히 해서 새로운 뉴미디어다라고 하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전달 매체 때가 뭐 저의 학창 시절 때인 것 같고요. 네. 이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는 또 저 같은 새로운 시대, 저랑 같은 세대가. 위원님은 이 전전 것도 한번 가시지 않나요? 넘어가시죠, 빨리. 네. 네. 자, 그렇다면 뉴미디어 시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시대에 진입하면서 확연하게 정말 뚜렷하게 달라진 것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리적인 어떤 개념이 없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만 매번 새벽마다 뉴욕 얘기하고 유럽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인 개념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절대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하더라도 도서실 가서 찾아봐야 되고 자료 검색했는데 요즘은 그냥 앉아서 검색, 스마트폰 버튼을 다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거짓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바로바로 확인하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죠. 그런 것 네. 대표적이 되겠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SNS를 통해서 심지어는 TV 드라마도 내용이 막 바뀌잖아요. 네. 1, 2, 3편만 만들었고 나중에는 주인공이 살았다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시청자의 뜻에 달렸다라지만 그런 것들이 다 네. 어찌됐건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전에는 신문이었으면 요즘 신문도 신문 매체도 여전히 있지만 그 인터넷에도 있고요. 모바일에도 있고 태블릿에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TV에서도 막 문자 정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 보완적이고 되고 있는 것이 뉴미디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저희가 언론정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도 아니고 네.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아요. 조금 네. 돈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위원님의 몫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이제부터 하기 위해서 네. 약간 이제 밑밥을 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겠죠.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어떤 매체, 새로운 시스템이 나면 그에 따라서 새롭게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새로운 직업도 또 생겨나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삐삐가 망하고 스마트폰이 대성하고 이런 거죠. 딱 그런 네. 거가 되겠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신부를 하면 직접 신부를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하시는 분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스마트폰이 딱 되니까 모바일 광고가 생겼고요. 인터넷이 많죠. 생기니까 인터넷 광고가 생겼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지하철 안전 스크린이 전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안전 스크린이 하도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생각해서 네. 목숨을 잃거나 자꾸 잘못 터뜨려서 다치신 분이 많아갖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하철 안전 스크린을 수십억을 했더니 이제 보면 지하철 안전 스크린 다 광고 나오죠. 요즘 광고 보시면 전부 다 게임 광고 많이 나왔죠. 맞아요. 버스도 이제 비 오고 추워서 버스 그 부스를 설치했더니 거기도 좀 광고 막 붙거든요. 거기도 또 화장품 광고가 많아요. 아, 화장품 네. 광고도 있고 약간 야한 광고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욕이 어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있고요. VOD 같은 거 보니까 영상 다시 보기 이런 새로운 네. 서비스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 이게 버스, 부스 제가 만나는데요. 이거 뭐 어떤 뜨, 이거 뭐 더블 A 네. 네, 이런 거 광고 나오고 이게 버스 정류장 광고 되겠고요. 또 그 다음 가면 보시면 네, VOD 다시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VOD를 선택했는데 한 15초 꼭 봐야지 넘어가고 아니 5초 꼭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VOD가 시작되고 VOD가 없으면 광고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새로 생겼던 새로운 어떤 새로운 매체 이런 매체에 따라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바일 광고 보기 전에 15초 기다리는 게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뭐 새롭게 광고가 많이 등장을 했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내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뉴스, 신문 혹은 TV 그게 그래도 절대적 강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앵커께 같이 이제 올드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보시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저희 여기나 제 네. 얘기나 누가 개인이 또 증권사가 얘기하면 이거 아 이거 믿을 수 없다. 누가 했냐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4년 갖고 통계를 정확히 낸 겁니다.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뭐들이 어떤 거를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뉴스 뭐로 찾냐 하는 건데요. TV를 해서 모든 매체를 이용한다면 30.1% 여전히 제일 많은데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래 거 잠깐 봅니다. 신문 잡지는 4.7%밖에 안 되는 세상에 지금. 많이 줄었네요. 모바일 있죠? 네. 지하철이나 게임하시는 분도 많고 여성분들은 옷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옷 광고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가능한 26.7%가 모바일로 해결하고 있고요. 이건 PC인데 약간 잘못 나왔죠. 15.2%. 아, PC. 네, PC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통 PC는 15%. 그러니까 TV, 모바일, PC, 신문잡지. 신문잡지 잘 기억하세요. 4.7%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아하. 2014년이었으니까 작년에 더 줄었겠죠. 그러니 신문사, 잡지사가 요즘 힘들다 네. 하는 게 여기서 또 기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중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되는지 매출이 네. 잡히는지 그것도 네. 조사해 오셨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걸 다시 잘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 나오는 거죠. 매치 이용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광고도 당연히 매출 많은데 광고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잘 보세요. 아까 30.1%를 TV로 본다 그랬는데요. 광고는 30.4.1%나 차지하고 있어요. 네, 34%. 좋죠. 텔레비니까 뭐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은 신문 잡지 4.7%밖에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이것밖에 안 보시는 건데요. 네. 광고는 20%나 갖고 하고 있어요. 아하. 좀 비싸죠? 그렇죠. PC는요, 15.2%인데 19.4%. 그것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거. 모바일은 8.7%밖에 안, 그 26.7%나 모바일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광고 매출은 8.7%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박민영 앵커께서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광고를 어디다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하면 괜찮겠네요. 당연하죠. 요즘에 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쪽에서 광고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잠시 후 그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실제 관련 기업들도 모바일 쪽이 커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요. 네. 미국에서 페이스북,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페이스북이요. 전체 광고 매출의 80%가 모바일 쪽에서 광고 매출을 일으켰어. 아... 대단한 건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네이버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이버 또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13년 1분기에는요. 전체 광고에서 16% 정도만, 15% 정정도만 2014년 네. 광고했어요. 불과 3년 전에요. 2015년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40%, 2015년 4분기에 45%. 그러니까 네이버도 해외를 쫓아간다 그러면 이것도 80%까지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위원님이 오늘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모바일 광고고 그럼 네. 모바일 광고 얘기하실 때 꾸준히 하셨던 종목이 나스미디어. 그러니까 기승전 나스미디어 얘기 많이 했는데요. 퀴즈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제 얘기하는 건 우수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해드리면 KDB 대우주권이요. 모바일 마케팅 챔피언이다. 10만 1천 원 드셨는데 네. 목표가는 의미가 없고요.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4분기 최대 실적 더욱 기대되는 2016년. 네. 신한금융이요. 모바일 마케팅 챔피언. 삼성증권, 뉴미디어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나스미디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방송 준비하고 제가 딱 올라오고 한번 쳐봤더니 오늘 또 유진 투자증권도 오늘 레포트를 또 냈네요. 뭐라고요? 또 이런 뭐 멋있는 말을 썼는데요. 중요한 건 그만큼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 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아까 수시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송광고위원회 자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에서 나스미디어는 6만 2천 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항영 의원께서 꾸준하게 나스미디어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 수많은 뉴미디어 시대 이야기를 나눈 것은 결국 기승전 나스미디어를 위해서였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잘 한번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